이게 원래 원피스도 원래 오다 선생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나라 건데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연재 갖는 거라고 하더라. 원래 사온 거라고 하더라고. 원래 오다 선생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원작자는 따로 있는데 그게 흥행을 못 해가지고 그걸 사와가지고 자기 연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원래 영국 거란 거던가? 그게. 맞아, 이 새끼야. 이거 맞는 말이오. 오다 선생이 산 거야, 이거.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야. 다른 나라, 유럽 거, 다른 나라 건데, 이거를 그때 거기서 되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사서 연재한다고 하더라고. 요번에 나온 대장 후지토라 능력이요. 후지토라가 아니겠지, 이 새끼야. 후지토라 이미 나왔어, 이 새끼야. 너 2013년도에서 왔냐? 어? 원피스, 홈리스. 원피스 뭐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표지가 무언가 암시라는 설도 있던데 그건 당연한 소리고 너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만 해줘 새끼는 당연히 뭔가를 암시하겠지 임마 응? 당연한 거지 그거는 아니 이 새끼도 미치 정색발기하네 형 작가가 말해준 거 하나 있는데 골드로저 플레임이 몽키디 골드로저예요 야, 이 미친 새끼야. 포트가스 D, 씨발, 골드러저야, 이 새끼야. 에이스 아빠잖아, 이 새끼야. 한개 감사합니다. 포트가스 D, 씨발, 골드러저야, 이 새끼야. 에이스 아빠잖아, 임마, 에이스 아빠. 어? 잠깐만, 골드디 아니야? 골드디잖아. 포트가스 D가 엄마 성이네? 맞아. 골드디인데, 씨발, 무슨 몽키디야. 포트가스 D가 아마 엄마 성일걸? 포트리스 D. 포트리스 D 에이스라고? 포트리스 잼, 그니까, 보게마 0으로 나중에 루피 나중에 병 걸리는데 초퍼가 치료해준다. 그니까, 그병 걸리는 게 맞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골드 D 로저도 병에 걸렸어. 그게 고무고무 열매를 쓰면은 몸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몸을 과부하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몸에 병이 걸린대. 그래서 그 병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똑같은 병이래. 그 고무고무 열매를 쓰고 하면은 이 몸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게 빨리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 병을 초파가 고쳐준다는 건 약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 그래서 고무고무 열매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현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스포와 원피스 포네그리프 기록한 고대 왕국 결국 아오키지 루피가 세계정부 했지. 뭔 말이야 그게? 아오키지랑 루피가 세계정부를 해체시킨다고? 아오키지 지금 그거잖아. 떠돌이잖아. 그지? 내가 보기엔 이거요. 원피스는 결국 동료다. 그지? 진정한 원피스는 자기 동료. 자기 동료라는 거. 그거지 뻔하지. 이건 진리지. 가장 큰 보물은 자기 동료지. 근데 확실한, 불좀 끌게. 근데 확실한 거는, 샹크스가 티치한테 죽어야 사이즈가 나와. 이건 리얼. 진짜. 샹크스가 티치한테 죽어야 그림이 맞는 건 맞아. 이건 100%. 이건 티치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엔 내가 40 전까지. 요새 내가 보기에는 이거 원피스 작가들이 마음먹고 빼면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거 3군 나올 수도 있어요 3군 진짜로 지금 해군만 나왔죠 세계정부 공군 대장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어? 육군 대장 이런 것까지 진짜로 아 가능성 있어 진짜 육군 대장 막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도 있어 아 진짜로 뽑으려고 들면은 혁명군이 약간 육군 쪽이잖아 그러니까 육군 대장 가능성 있어 진짜로 육군 대장 그러니까 형님 세계정부 전군 총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정부 전군 총수 있어 콩그 대장 옛날에 그러니까 그 해적왕 로저 시절 때 그때 해군 그 뭐야 그때 해군 원수였어 걔가 근데 야 오로송이 더 높지 않냐 그 다섯 명 할아버지가 봉준이야 맞다 거푸 관련편 과거편 나오면 좋겠다 센고쿠랑 설정편으로만 세고 씨발 싸우는 거 별로 안 보여 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새끼, 지식이네. 막, 거푸 V에서 누구 쳐봐, 이 새끼야. 어? 아니, 그 네이버 지식에다가 거푸 V에서 누구 치면 다 있어. 씨발, 가상으로 붙여놓은 거, 애들. 가상으로 붙여놓은 거다 있어, 거기. 나똥 싸면서 맨날 그거 봐. 거푸 VS 뭐, 거푸 VS 뭐, 예를 들어 너 누구냐? 걔좀센 누구냐? 뭐, 티치, 거푸 VS 뭐, 아카이누. 이렇게 한게 고마워. 내가 보기에는 대장 이상이야. 센고쿠보다도 훨씬 센거 같아, 거푸가. 아이고, 우리 켈리아도 100개. 100개 고맙다, 100개, 100개. 크으, 고맙다. 아, 나도 이거 이제 써야겠더라고. 여기다 쓰는 거. 기재들이 이거 왜안 하냐, 다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푸가 골드로저고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로저가 상이던 시절 때 이제 그 카이도 같은 새끼들 있지. 카이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거푸가 카이도 정도 1대1로 이기지 않겠냐? 전성기 때로 따진다면은. 거푸가 그냥 뭐 카이도 정도는 그냥 잡았겠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카이도가 지금의 초신성 정도. 카이도가 지상 최강 뭐뭐 해도 나중에 다 루피한테 발린다. 이건 리얼. 이건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그래봤자 다 루피가 다 팹니다 나중에. 뻔합니다, 여러분들. 루피, 뭐, 기어, 어? 어? 기어 세븐즈, 어? 기어 식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막, 씨발, 어? 황금주먹 이런 걸로 막 나와가지고, 막, 아이고, 우루사 형님 100개. 우리 우루사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했습니까, 형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교대 안녕. 보겸아, 로우랑 코라손 얘기 좀 하자, 씨발. 너 코라손 팬이야? 코라손은 너무, 이제 게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코라손이 이제 6살 때 가출을 했는데 해군을 들어갔지. 코라손 중령 존나 약해, 지금으로 따지면은. 코라손 중령. 야, 중령이면 코비보다 약해야, 코비. 코비보다, 지금 근데 코비 존나 세다. 극장판 코비 존나 세다. 패기 쓰고 있네, 무장색. 그러니까 코비도 중장급이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곧 있으면 중장 갈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코비가 너무 약간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좀만 크면 이제 중장 갈겠더라. 좀만 있으면은. 내가 보기엔 지금 중장급 되는 것 같은데. 야, 무장색이랑 그 무장색이랑 그 견문색 쓰더라. 폐양색 말고. 아니 패기 두 개를 배웠더만. 그때 순간적으로 아카이노한테 주먹 맞고 되질 뻔했을 때 그때 자기한테 그걸 느꼈나 봐. 강한 충격으로. 패기를 두 개를 깨닫더라고. 보겸이 형 사본은 어느 정도 그냥 대장급 되는 것 같아, 대장. 대장급 되는 것 같아, 대장급. 아니, 이게 3대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3대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존나 쎄, 이 새끼들이. 진짜. 아, 대장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존나 쎄다니까. 존나 쎄다니까, 3대장이.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흰수염도 약간 거품기 좀 있어, 흰수염도. 아니, 그렇게 쎘는데 무슨 씨발, 아카이노한테 지냐. 내몸 상태가 존나 안 좋은 상태긴 했는데. 약간 거품기 좀 있었어. 너무 약하게 했어. 아니, 무슨 씨발, 아카이노 명구한테 맞고 죽어, 씨발. 죽으려면은 거기서 가프를, 아니, 거기서 가프를 출동시켰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실상 흰수염이 거품도 아니고 거푸도 거품이 아니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오다 선생이 약간 잘못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센고쿠랑 가푸가 출동을 해서 맞짱을 같이 떠줬어야 이게 막그 약간 좀어 옛날 어떻게 보면은 센고쿠랑 가푸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게좀 검증도 되는 거고 안 그냥 거기서 전설, 그 해군의 전설 두 명이서 제압을 했었어야 돼. 아카이노가 발리고. 상황의 폼이 좀 떨어졌잖아, 솔직히. 아니, 거기서 상황의 폼이 좀 떨어졌어. 너무 시기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거푸랑 센고쿠가 출동을 해가지고 같이 따구를 쳤어야 된다니까.
솔직히 1대1은 1대1 아니 거기서 1대1로 무조건 아니 흰 수염 자체를 1대1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막 누구야 골드로저랑 맨날 동급이라고 하는데 거프랑 센고크랑 출동해가지고 일단 아카이드가 찌그러지고 일단 그 흔들흔들 열매 맞아가지고 찌그러지고 널러간 다음에 그 전설 두 명이 출동해가지고 걔네 둘을 따구리를 해서 잡았어야 거기서 딱 걔 딱 나오는 건데 나는 그 솔직히 존나 아쉽다니까. 거기서 거프 출동했었어야 돼 진짜. 아니 거프가 존나 세다니까. 거프 패기도 안 쓰고 마르코 널러갔다니까 진짜로. 안 봤냐 진짜로? 마르코가 씨발 그 에이스 구하러 날라왔잖아. 거프가 패기도 안 쓰고 맞박 터졌다니까 진짜로. 그 패기 쓴 거냐 그게? 그 패기 쓴 건가? 아 널러갔다니까 마르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마르코도 약간 중장 살짝 위종 되는 것 같아. 흰수염 그 1번 대대장 2번 대대장 이 새끼들도 약간 거품 좀 있다. 처음에만 막 대장들이랑 싸우는 척 하면서 센 척 하더니 다 씨발 해루석 수갑 차고 널러 가고 중장 약간 위나 중장급 대장급은 절대 아니야. 처음에만 막 패기 있게 막 존나 센 척 해루석 수갑 다 찼네 나중에는. 마늘파리 야이씨 보겸아 씨발 알고 말해라. 거푸는 뭐라고? 에이스랑 적이 되기 싫어서 살인 거야. 충돌했으면 에이스 죽이라 했겠지. 이 새끼 존나 진지빠네. 그런데 그건 맞겠지만 새끼야. 거프랑 센코쿠에 대해서 약간 전투신이 안 나왔다니까. 아카이누가 아카이누가 일단 흰수염 원컵 냈다는 것 자체가 오바라니까. 그 장면 자체가 상황의 폼이 떨어진 거야. 아무리 대장이 세다고 해도 무슨 상황을 영구 한 방으로 보내버려. 안 죽는다 진짜. 야 생각해봐라. 야 니들이 다 상상을 해봐라. 아카이누 불주면 맞고 샹크스 원컵 날 것 같냐? 어떻게든 맞거나 하지. 응?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야 정상인데 그거 너무 쉽게 죽었어. 아 야 키자루도 그 벤베크맨 그 권총 한 방에 쫄아가지고 손 들고 그러는데 오바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아카이누 명구 한 방에 죽은 거는 물론 몸이 굉장히 쇠약해 있었지만은 아 진짜 약간 오바였다. 거기서 거프 센고커가 나왔어야 됐어. 약간은 넣어줘야 됐다. 마무리는 거프 센고커가 해줬어야 딱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샹크스가 나오면서 약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결전에 가장 그 피크였던 그거 있잖냐. 아카이누 주먹을 샹크스가 딱 막으면서 코비 뭐 젊은 해병 잘 견뎠다. 그 장면 뭐 진짜 역대급 애니 최고의 장면 아니냐 그게. 여러분들 그건 인정? 애니 역대급 최고의 장면이 그 장면 아니냐. 아카이누 주먹 막는 장면 그거잖아. 샹크스가 그 장면 약간 노린 것 같긴 한데 아 그 장면이잖아 원피스 최고의 명장면은. 아 진짜 원피스 최고의 장면은 그 장면이라니까. 에이스 죽는 것도 있지만 정상전쟁이 왜 일어났어. 에이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정상 그 결전을 종료하러 온 그 타이밍이지. 그게 명장면이지.